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카피톨로 22의 마지막 과에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명령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동명사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법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어투,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명령을 누구한테 할수 있을까요? 너한테 명령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존칭, 당신한테 명령할 수 있을 거고, 우리한테도 명령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명령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자,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너희들한테, 뭐 애들한테, 얘들아 뭐 하지 마라, 뭐 이거 해라, 그런 식으로 또 명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대상으로 뚜, 레이, 노이, 보이. 3인칭은 명령이 아니죠, 그죠? 3인칭은 명령인 관계가 성립을 안 하니까 명령은 이렇게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할때이 각각 아래, 에레, 일의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 것만 알면 우린 그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아스페타레. 아래 동사를 너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는 그냥 아스페타 이렇게 됩니다. 기다려 할 때, 너에 대해서 기다려 할 때는 아스페타. 여기요, 점자는 신사분한테 기다리세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스페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규칙만 알면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노인은 그냥 현재형하고 똑같습니다. 아스페티아모. 야, 우리 기다리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스페티아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이 어떻게? 아스페타테. 이것도 거의 현재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노이하고 보이는 현재하고 똑같은 그 형태로, 예. 아스페티아마, 아스페타테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건 이제 1인칭, 2인칭에서 어떻게 할지, 1인칭하고 존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까 말을 참 2인칭하고 존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것만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아스페타레, 아래 동사는 아스페타, 아스페티. 여기 보시면 에레, 일의 동사는 프렌디, 파렌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든 센티, 센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칙적인 한그 명령법이고, 요런 규칙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참고로 좀 헷갈리시면은 우리 전에 접속법 배웠죠. 접속법. 접속법 할때 아스페타가 어떻게 돼요? 아스페티가 되죠. 그래서 이 뚜에 대한 거는 접속법하고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레이는 이제 그 반대로 아스페티, 아프렌다, 센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좀 들어봐. 야, 좀 들어봐. 그럴 때 어떻게 해? 센티, 센티. 센티 음포. 센티 음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잔 먹어봐. 프렌디 음카페. 예, 프렌디 음카페. 이렇게. 예. 그 선생님, 교수님한테는 파렌다 음카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할 때, 센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미스쿠지, 센타. 이렇게 합니다.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 왜냐면은, 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이런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사 중에도 명령으로 쓰일 때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도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에세레 아베레 동사.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에세레는 시시야. 오, 이거 시시야는 어떻게 명령으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왜요? 아비 앞에 이것도 뭐뭐 어떠한 상태로 뭐 이다 뭐뭐 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쓸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친구들한테 너 항상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럴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 너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 Si genti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Si gentile. 그죠? 그 이게 뭐예요? Si gentile. Si gentile a tuo amico. 네 친구한테 친절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수님한테 하려면 어떻게 돼요? Sia gentil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아비, 아비아도 명령할 때 그렇게 되고, 이거는 우리 1인칭 복수하고 2인칭 복수는 현재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시고 명령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prendi l'autobus subito. prendi l'autobus. prendi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누구한테? 너한테 지금 명령한 거예요. prendi l'autobus subito. 야, 빨리 그 버스 타. 그런 얘기죠. Prenda il caffè, signora. 어떤 부인한테 커피를 대접하면서 Prenda il caffè, signora. 그러니까 커피 드세요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거 볼까요? Andiamo a mangiare un gelato. 자, andiamo a mangiare un gelato. 여기서는 지금 명령으로 쓰인 겁니다. 자, 우리 젤라또 하나 먹으러 가자. Avete fame? 너희들한테 얘기하죠. 배고프니? Mangiate questo panino. 자, 이 빵 먹어라. 이거 너희들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sia gentile con lui. 그 사람한테 좀 친절해라. Abbia pazienza, signore. 잠깐 좀 참으세요. 잠깐 좀 참으세요라는 뜻이에요. Abbia pazienza라는 뜻이. 자, 그래서 명령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명령을 이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하지 마라는 무조건 논을 붙이면 돼요. 논. 그런데 주의할 것은 2인칭. 그러니까 너한테 명령을 할 때는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논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담배 피지 마.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규칙에 의하면은 non fuma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non fumare 이렇게 즉 원형 앞에다가 바로 붙여줍니다. 다른 거는 그 형태 앞에다가 그냥 논만 붙이면 되고 근데 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형 앞에다가 논을 붙여서 하지 마라 라는 식이 되는 거죠. Non perdiamo tempo. 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한테 하는 명령이고요. Non usate il dizionario. 야, 사전을 사용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명령 중에서 이제 그 안달의 달의 파레 같은 경우는 또한테 명령을 할 때는 vai 이렇게 되고요. 이건 전부 다 불규칙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달의 주다는 die, 파레는 fai. 그런데 이걸 줄여서 va, da, fa 이렇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아, se stai male, 안드레아 너 지금 아프면 va a casa, va a casa. 뭐예요 이거? va a casa, vai a casa. 집에 가,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달에는 va 혹은 vai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거 da, fa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ire, stare도 tu에 대해서는 di, 얘는 sta 이렇게 되고 예, 레이한테 얘기할 때는 vada, dia, faccia, dica, stia 이렇게 됩니다. 예, 일일이 전부 다 예문들 지금 예문은 많기 때문에 지금 들 수는 없고 차근차근 문장을 통해서 익히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조용히 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용히 하다가 스타레 짓도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이지토, 스타이지토, 스타지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용해 이런 의미입니다. 스타지토. 그다음에 디 루카 디 텔레포나르미 수비토. 디 루카, 디가 뭐예요? 디 말하다. 루카한테 얘기해 나한테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서 디아 루카 디 텔레포나르미 수비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명령법에 대한 어법. 이 명령을 하는 그 동사가 만약에 제기동사다 그러면 제기동사 형태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제기대명사를 명령 뒤에 바로 붙여요. 예를 들어서 야 내일 6시에 일어나 하면은 넌 6시에 일어난다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DRC 맞죠? DRC 도마니 알레세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명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사레 동사니까 또에 대해서는 알사가 되고 제기 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그 뒤에다 붙여서 어떻게 돼요? 알사티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기 대명사를 동사의 원형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를 그 뒤에 붙이는 거예요. 알사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icordiamoci di pagare l'affitto. 치 리코르디아모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다, DER을 기억하다, 즉 집세를 내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세 내는 거 기억하자 하는 걸 리코르디아모치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노이에 대해서 변화시키고 제기 대명사 뒤에 바로 붙여서 리코르디아모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기 동사도 사실은 변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단지 제기 대명사를 그 뒤에다가 붙인다는 점, 그게 좀 다른 점이겠죠.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동명사가 있어요. 영어에서의 그 ing죠.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일단 그 ing에 해당되는 게 are 동사는 ando 이렇게 붙이고요. are 동사는 endo, ire 동사는 endo 이렇게 붙입니다.
자, 어떤 용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visto che mangi troppo ingrassi. visto che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visto che mangi troppo. 네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ingrassi. 살찌는 거야.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mangiando troppo. 여기 만자레 동사에서 안도를 붙여가지고 만잔도 트로포 잉그라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는 이 하나의 어떤 구문을 압축시켜서 이런 원인의 뜻을 갖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쓰면 비스토케 만지 트로포가 되는데 이걸 하나로 만잔도 트로포 잉그라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mentre andavo a casa ho visto Luca. mentre andavo a casa 집에 가는 동안에 ho visto Luca. 루카를 봤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동안에라는 이 하나의 절을 andando a casa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면서 ho visto Luca. 그래서 이 동명사를 고쳤을 때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ing를 붙인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그런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만잔도 트로파면 너무나 많이 먹으면서 너는 잉그라스 살이 찌잖아. 그러니까 대충 그게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단도 아까서 집에 가면서 오비스토 루카니까 집에 가는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볼까요? 클라우디오 노네 브라보. 클라우디오는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 베르케 스튜디아.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pensando ad altro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양식, 얘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구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볼까요? Se dormi così tanto non puoi arrivare in ufficio alle 8. Se dormi così tanto 그렇게 많이 네가 자면 non puoi arrivare in ufficio alle 8.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 없을 걸. 그럼 이 절 자체를 dormendo così tanto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dormendo così tanto 그렇게 많이 자면서 non puoi arrivare in ufficio alle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면서라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조건을 뜻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러 문장에서 시간이나 뭐 조건이나 어떤 양식이나 그런 모든 문장에서 우리가 동명사를 적절히 사용하면 문장을 압축시키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양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양보를 나타낼 때는 그 동명사 앞에 뿌르가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뿌레센도 스탄과 됐어. 그러니까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피곤할지라도 devo continuare a lavorare. 계속 일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법이 스타레 동사하고 동명사하고 같이 쓰면 이게 이제 소위 영어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재 진행형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osa stai facendo adesso? stai facendo 동명사 fare 동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니라는 어떤 진행형이 되는 거죠. sto scrivendo una lettera 하니까 뭐예요? 예, 편지 한 개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스타레 동사에다가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장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죠. 마리오, ma stai andando troppo veloce. 자,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stai andando troppo veloce. 너무 빨리 지금 차를 몰고 있어. rallenta per favore. rallentare는 느리게 가다인데 이건 명령이죠. 아래 동사이고 아래 동사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랄렌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랄렌타 베르파보레 제발 좀 속도 좀 낮춰. 아모레 자기야 스토 안단도 몰토 피아노. 자, 또 현재 진행이 나왔죠. 나 피아노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 솔로 70 km all'ora 시속 70km야. 시 마 랄렌타 안코라 좀 더 늦게 해라. I dimenticato che sono incinta. 내가 지금 임신 중인 거 몰라. 지금 이렇게 잊어버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iamo in autostrada. 우리 지금 고속도로야. 좀 너무했죠.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 더 낮추라고 하면 좀 웃긴 얘기지만 하여튼 Sono in autostrada.
Non posso rallentare di più,지금 늦게 갈수 없어. È molto pericoloso,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more, questa strada è troppo buia. 자기야, questa strada, 이 거리가 troppo buia, 너무 어두워. Un po' di paura. 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 즉, 난좀 두려운데? Prendiamone un'altra.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Prendiamo 더하기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명령이죠. 네는 뭐예요, 여러분? 네는 항상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아내의 머릿속에는 여러 개의 스트라다, 길이 있는데 그길 중에 prendiamone un'altra, 다른 길을 가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길로 가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Prendiamone un'altra 그랬더니 막 Non avere paura. 자, 아내한테, 너한테 부정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할 때, 부정명령할 때는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non을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on avere paura. Sono qua vicino a te. 내가 여기 있잖아. 내 옆에. Guarda la luna. Com'è bella. Guarda la luna. 또, 명령이죠. Guarda la luna. 달좀 봐. Come bella,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그때 뭐라 그래요? Non mi piace per niente, non mi piace per niente, 절대로 뭐뭐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on mi piace per niente, 절대 나 진짜 좋지 않거든. Andiamocene subito. 그래서 여기 어떻게? Andiamocene죠. 그러니까 andiamo 더하기 ci 더하기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장소, 거기에서부터 당장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iamo cene subito. 이런 얘기죠. 자, 그때 뭐래? Ok, come vuoi. 알았어.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Ma, vai da sola. 그렇지만, 너 혼자 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남편이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에 대한 명령이니까, vai, vai da sola. Io rimango qua. 나 여기 머물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Sei molto cattivo. 너 정말 나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Non ti preoccupare. 자, preoccuparsi 제기동사 걱정하다는데 부정명령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형 앞에다가 non을 붙였네요. Non ti preoccupare, amore. Sto scherzando. 현재 진행형으로 나 지금 농담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좀 농담이 지나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Claudia, dimmi una segreta, dammi una segreta, per favore. 자, 여기 이제 우리 나한테 줘라고 할 때, 우리 줘, 나줘할 때는 다 혹은 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줘니까 미, 다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두 개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미 이렇게 된 거죠. 담미 una segreta. 나한테 담배 한 개피 줘. Non hai smesso di fumare? 너 담배 저기 멈추지 않았어? Sì, ma non riesco a calmarmi. Calmarmi는 나를 진정시키다. Non riesco 하니까 나를 진정시킬 수가 없어. Per cui 그것 때문에 ne ho bisogno. 그것이 필요한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Ma sempre per colpa di quel capo.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Per colpa di 누구누구의 잘못으로 그 capo. 자기 그 선임인가 보죠, 그죠? 자기의 그저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그저그그 상사, 그 상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Sì, ma non lo sopporto più. 걔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Me ne vado da questo maledetto posto. Me ne vado. 내는 여기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vado, 갈 거야. Da questo maledetto posto. 이 끔찍한 이 자리에서 나는 당장 나갈래. 이 참을 수 없는 이 도시, 이 자리에서. Calmati, calmati. 이것도 명령이죠. 예. 여기 보시면 calmare에다가 그다음 ti 제기동사인데 제기동사 너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니까 calma. 제기대명사 뒤에 바로 붙여서 calmati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Ragionaci bene, ok? 이것도 ragiona 명령한 다음에 치는 그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ragionaci bene.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 함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La ringrazio molto per avermi dato questo incentivo.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 그 다시 인센티브를 받았나 봐요. La ringrazio molto per avermi dato questo incentivo. 인센티브를 나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ne vale la pena. 뭐였어요, 여러분? ne vale la pena는 그럴 가치가 있다. 그렇죠? Sappiamo che pur avendo difficoltà a lavorare qua, 여기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동명사, pur 동명사는 뭐뭐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 realizzato questo prodotto, 이 제품을 구현했다,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Ho fatto solo quello che potevo. 자, quello che 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Ho fatto solo quello che potevo. 내가 할 수 있던 일을 했습니다. 한 것뿐입니다. Posso chiederle un favore? 당신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도 될까요? Dica pure, signora. 자, 이 dica가 뭐예요? dire, 말하다의 명령인데 존칭이니까 dica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친구한테 말하다 했을 땐 그냥 di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긴 존칭이니까 dica. Dica pure, signora. Vorrei dare ai poveri una parte del mio incentivo. 내 인센티브의 한 부분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네요. Potrebbe spedirglielo. 자, potrebbe라고 해서 조건법을 썼으니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Spedire, spedire, glielo. 간접, 직접 다 왔습니다. Potrebbe spedire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parte del mio incentivo를 줄 수 있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certo, signorina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실전을 한번 보죠. 자, mi scusi una domanda. Dove si trova l'outlet tutto? 아울렛을 찾고 있나 봐요. Tutto outlet이 어디 있어요? Il navigatore ci indicava. Il navigation이 우리한테 지시하기를 di qua, 여기라고 하는데요. Ma non lo troviamo. 찾지 못하겠어요. Penso che, 제 생각에는 il navigatore vada aggiornato. 여기 보시면은 접속법이 나왔나요? Penso니까. 그래서 vada aggiornato. Aggiornato는 업그레이드인데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안다의 동사에다가 과거분사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돼야겠네요. La outlet si è trasferito in un altro posto. La outlet은요. 다른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Oh no. Potrebbe dirci dove mandare? Potrebbe dirci. 자, 썼어요. Dove mandare?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해 줄 수 있나요? Non è difficile trovarlo. 그것을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Segua 명령이죠. Seguire의 존칭 명령입니다. Segua sempre questa strada. 이 strada를 계속 따라가시고요. Che avete preso. 여러분이 이미 탄, 여러분이 이미 가고 있는 이 strada를 계속 가시고요. Fino a dove però? 어디까지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Fino al primo semaforo. 첫 번째 신호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세요. 리 거기서 지라테아 데스트라 오른쪽으로 도시고요. 그리고 나서 poi subito 그리고 나서 곧 dopo 후에 시니스트라 왼쪽으로 도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poi 그 다음에는요. 라 거기서 vedrete un edificio di cinque piani. 이 건물 빌딩이고요. 5층 건물을 보시게 될 겁니다. Quello è outlet tutto. 그게 이제 outlet tutto입니다. Parcheggiate, 자, voi에 대한 명령이죠. Parcheggiate dove volete. 당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주차하시고요. Entrate dentro.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Possiamo parcheggiare dove vogliamo. Parcheggiare인데, 그러니까 주차인데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주차할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Sì, perché non ci sono i parcheggi. 왜냐하면요, non ci sono i parcheggi.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Per cui, 그것 때문에, c'è un grande caos. 아주 엄청난 혼란이 있죠. Godetevela, ma non stancatevi. 자, voi한테 하는 명령입니다. Godetevela. 이게 뭐냐면은, 즐기라는 얘기고요. Non stancatevi. 이것도 제기동사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신을 피곤하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라는 뜻으로 쓰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여러분 이 책이 기초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후반부로 올수록 문법도 좀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몇 번 처음에는 가볍게 보시고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차차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